지금은 뜨거운 감자가 된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정보가 돌아 땅값이 들썩이던 2009년. 1억 천금을 꿈꾸던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변호사 남욱. 저는 지주들 문제라든가 법적인 문제나 예금보험공사 문제 이런 것들을 제가 맡아서 하고. 사업가 정재창. 재창이 형은 이제 시공사, 금융권 뭐 이런 것들 좀 맡아서 하고 뭐 경찰들도 좀 만납니다. 회계사 정영학. 영학 형은 이 바닥에서 되게 독보적이신 분입니다. 아, 개발 사업에서 회계, 그리고 영학 형이 맡아서 했던 개발 사업에서 시행자가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이들은 은행에서 빌린 돈 1,805억 원으로 대장동 지구 904개 필지 중 638개 필지의 권리를 확보해 개발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큰 악재가 생겼습니다. 성남시 이재명 신임시장이 대장동을 시에서 직접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민간 개발이 아닌 공영 개발을 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시장의 최우선 공약은 신흥동 제1공단터를 자연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것. 하지만 예산이 없었습니다. 이 시장은 대장동 사업에서 돈을 벌어 공원을 만들 생각을 했습니다. 1,805억 원을 투자한 민간 개발이 좌초될 위기. 이때 이들을 도우러 온 사람이 김만배 기자였습니다. 김만배는 현역 법조 기자였지만 스스로 이지스함을 자처하며 로비스트 역할을 했습니다. 대장동 사업 나한테 얘기하지만 내가 대장동 뭐저 주민이요 뭐야 대장동 로비스트야 나는. 김만배는 대학 동문인 윤창근 시의원을 은밀히 접촉했습니다. 아, 만배 형이 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밤에도 윤창근 대표하고 12시 반까지 얘기하고 헤어지셨는데. 네. 의원들 노조는 의원들 잘 알겠습니다. 네가 보안만 잘 지키면 돼. 무슨 말씀 하시나요? 이 대표도 몰라. 윤창근 시의원은 김만배에게 중요한 인물을 연결해줍니다. 유동규 씨였습니다. 당시 유동규는 성남시의 각종 사업을 주관하던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이었습니다. 그 전에 유동규는 성남시의 한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장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리모델링 법제화 과정에서 이재명 변호사를 만나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인연으로 유동규는 2010년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합니다. 유동규는 이재명 변호사가 시장에 당선된 뒤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에 채용됐습니다. 이때부터 유동규는 이 시장의 최측근 인사로 소문이 났습니다. 한편 이재명 시장은 취임 초부터 곤경에 빠졌습니다. 당시 성남시 의회는 여야 의석이 15대 19로 민주당이 소수당. 이재명 시장, 품격을 지키고 당 서지지마! 시민에게! 너 무겁지, 너 주민에게! 안 똑바로 해! 주민을 갖추세요! 너 설계 지금! 방언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장은 대장동 공영 개발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요청했지만 의회가 거부했습니다. 대장동 일당이 꼽은 핵심적인 로비 대상이 유동규 본부장이었습니다. 유동규에 대한 로비는 주로 남욱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그런데 유동규가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아, 저도 좀 놀랐어요. 얼마나 세의장을 얘기해서. 육아? 예. 직접? 둘이? 직접. 예. 이야, 네. 대단하다. 아, 하여튼 뭐 우리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구역계도 니네 마음대로 그리고 다 해라. 원하는 대로 땅 못 사는 거 있으면 나한테 던져라.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내가 그런 사람들을 컨트롤하려면 총알이 좀 필요한데 네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취지는 그거예요. 나도 커야 될 거 아니냐. 널 도와주려면. 빌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형이 부탁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해줄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정영학 녹취록의 2013년 부분을 보면 남욱이 유동규를 만나서 뇌물을 계속 전달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이 뇌물은 가만 보면 좀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대장동 업자들에게 뇌물을 달라고 요구한 게 유동규입니다. 먼저 달라고 해요, 돈을. 유동규는 2층, 즉 이재명 시장도 모르게 비밀스럽게 일을 진행하자고 남욱에게 당부했습니다. 로비는 술자리로 이어졌습니다. 아니 뭐 해야죠, 거기는. 뭐 하여튼 죽게 살기로 해야죠, 뭐. 그러니까. 네, 그게 남대표 역할이고. 하여튼 그 어제 둘이 끌어안고 야, 우리 형이 평생 지킬 테니까 너도 꼭 우리 지켜라. 잘 알겠어. 돈 많이 벌어라. 형이 많이 도와줄게. 당시 대장동 일당에게는 뇌물로 줄 3억 원의 여윳돈이 없었습니다. 급하신, 얼마나 급하신 거예요, 형님? 좀 나눠, 그러면. 아, 나눠서 할까요? 어쨌든, 예. 그럼 내일 한 개 받으면 되냐?
그렇게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얘기를 해봐. 아니면 한 지금 만든 게 한 뭐 0.7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네네. 일단 그것만 네. 응? 예. 내일 좀 와. 7천만 원을 받은 뒤 유동규는 또 1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남욱, 정영학, 정재창은 각자 3천만 원씩 내서 9천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세 명 앞에 단체 사진 찍게. 진짜로 찍네. 유동규 전달금. 아, 그다음에 그걸 왜 써요? 돈. 아니, 이걸 왜 써? 어차피 뒤지면 같이 뒤져. 남욱은 어렵게 만든 돈을 유동규에게 전달했습니다. 돈을 준 곳은 성남 모처의 술집. 이날 유동규는 대장동을 민관이 공동으로 개발하도록 이재명 시장을 설득하겠다고 장담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형 믿어라. 그리고 저쪽은 무조건 수용할 거다, 이 공단은. 이 공단은 무조건 수용할 거다. 어떻게 할 건지 너랑 나랑 사기해서, 상의해서 하면 되고 포장해갖고 시장님한테 던져만 주면 된다. 걱정하지 마라. 시장님도 나한테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이거는 진짜 너하고 나하고 말아야 된다.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야, 1,000억만 있으면 되잖아. 그러면 해결돼. 나는 그러면 대장동이든 뭐든 관심 없어. 네가 알아서 해. 그것만 만들어. 네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어떤 방법에서 형하고 협의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는 최근 법정에서 그림을 그리며 설명한 적이 없고 1,000억만 있으면 된다고 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2013년 7월 이재명 시장이 다시 대장동 공영 개발 방침을 밝혔습니다. 시가 직접 대장동에 미국 베버리 힐즈와 같은 명품 주택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남욱은 즉각 유동규를 만났습니다. 오늘 아침에 만났는데 시장님을 네. 시장님 아니 왜 베버리 힐즈에게 왜 꺼내셨습니까? 예 예. 어? 그랬더니 야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난리 났다. 욕 바가지로 먹고 있다 그러더래요. 시장님 뭐 복잡하게 하십니까? 이거 불가능한 얘기고. 다 예, 예. 이렇게 지금 진행하는 거 다 제가 알아서 할 거고 돈 만들어서 1공단 공원 한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 네 알아서 해. 공원만 만들면 돼 나는. 예, 예. 그렇게 다 정리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뭐 좀. 지금 고생하셨습니다. 예. 다행히 거기 다리 잘 잡았어요. 유동규는 이날도 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2013년 여름 내내 대장동 일당은 유동규에게 줄 돈을 마련하며 괴로움을 토로합니다. 야, 그 대장동은 니가 만들어 해. 그냥 뭐 원하는 대로 해. 오늘도 그래요. 저기 돈이나 좀 만들어줘. 형, 이 진행만 돼봐요, 형. 형, 야, 돈 필요 없다고 그래도 내가 갖다 줘. 아마 3억 8천만 원은 좋게 넘을 것입니다. 최소한 3억 5천 2백만 원을 지급한 것은 확실합니다. 처음에 3억을 요구했다가 계속 요구하는 돈이 늘어났습니다. 유동규 바짓가능이 붙잡고 있을 수밖에 없어서 돈을 계속 주게 된 것입니다. 돈을 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또 다른 공약이었던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사업자 공모는 11월에 났는데 그보다 넉 달 빠른 7월에 이미 대장동 일당은 유동규로부터 위례아파트 시행권을 약속받았습니다. 유동규는 위례 사업을 어떻게 할지 모르던 차에 대장동 일당의 도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남욱 등 일당에게 위례 사업은 훗날 대장동 사업에서 이득을 남기기 위한 연습 현장과도 같았습니다. 형 일단 위례 거... 우리 거 진행하고 위례 거는 여기는 뽀찌예요 뽀찌. 80억에서 100억 정도 될 건데 이익이. 네. 형 보험 들었다 생각하세요 하면 왜? 성남시 의회도 로비의 표적이 됐습니다. 성남시는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김만배, 정영학 등은 대장동이 지역구이던 새누리당 소속 최윤길 의원을 로비 대상에 올렸습니다. 이제 이 대장동 키는 의장님이 완전히 쥐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시의회 의장이 된 최윤길은 2013년 2월 본회의에 도시개발공사 설립안을 올립니다. 새누리당 의원 대부분이 퇴장하고 정족수를 겨우 채운 18명의 시의원만 남은 상태에서 우여곡절 끝에 설립안이 의회를 통과합니다. 대장동 일당은 위례 사업을 하며 약 42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이 중 6천만 원을 최윤길 시의원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훗날 김만배는 대장동 사업을 주관한 화천대유 부회장에 최윤길 전 의원을 영입했습니다. 성과급 명목으로 40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었습니다. 김만배에게 거액을 약속받은 최윤길 전 의원, 어떤 역할을 수행한 것일까?
의장님, 저희 좀 말씀 좀 여쭙고 싶어서 다시 전화드렸거든요. 아니요, 아니요, 통화 안 할래요. 아니요, 의장님, 그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가시게 됐던 경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통화 안 할래요, 안 할래 끊어요. 새누리당 소속 강한구 시의원도 김만배의 로비 대상에 올랐습니다. 김만배는 강한구 시의원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줬습니다. 대장동 일당에게 도움을 준 시의원들은 이른바 약속 클럽에도 이름이 올랐습니다. 윤창근 시의원에겐 15억 원, 강한구 시의원에겐 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50개가 몇 개냐? 최욱경, 최재경, 박영수, 박상도, 김순환, 홍성근, 권순일, 플러스 윤창근 15, 강한구. 네? 김만배라는 사람이 나한테 15억을 준다라고 나한테 얘기한 적이 없고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죠. 없지요. 저한테 줄 이유가 없거든요. 정치 활동하시면서 어떤 금전적인 도움을 받거나 하신 부분들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렇게 됐을 것이라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의심을 받고 있는 거죠. 김만배의 로비 대상이 됐던 시의원들은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2013년 9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됐습니다. 이번에도 기획본부장에 임명된 유동규는 도시개발공사의 실권을 잡았다고 합니다. 의사결정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유동규가 다 했으니까. 원래 그때도 뭐 그랬어. 저 이재명 시장 밑에 뭐 우진상 좌동이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도시공사로 봐서는 유동규가 유원이지, 톱이지. 예. 네? 유동규는 대장동 일당의 지인을 소개받아 팀장급 직원으로 채용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두 명의 직원을 집어넣습니다. 낙하산으로. 한 명은 남욱 변호사의 대학교 후배인 정민용 변호사가 들어가고 또 다른 한 명은 정영학 회계사의 지인인 김민걸 회계사. 이 두 명은 기획본부장 밑으로 들어갑니다. 남욱이 정민용에게 너는 공사에 들어가서 우리가 시키는 일만 해라. 공모 지침서 만들고 사업자 선정할 때 우리 쪽이 되도록 작업을 해라. 그리고 변호사니까 협약서, 계약서를 만들 때 우리 쪽에 유리하게 해주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김만배에게 생활비 좀 챙겨주시죠. 어차피 우리 일 때문에 들어가는 사람이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김만배는 대답은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고 정민용은 남욱한테서 그 전에 미리 얘기를 들은 상태여서 놀라지도 않고 웃으면서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겠다면서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공모 작업을 하겠다 대답했습니다. 정영학이 정민용 팀장에게 수백만 원을 건넨 내역입니다. 이처럼 돈을 받은 정민용은 도시개발공사 내부 정보를 대장동 일당에게 전달했습니다. 2015년 대장동 사업 민간 사업자 공모가 실시됐습니다. 정민용 팀장은 내부 심의위원으로 심사에 참여해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하도록 분위기를 주도했다고 합니다. 정민용 팀장의 채점표입니다. 대장동 일당이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에는 만점을, 경쟁자들에게는 0점을 줬습니다. 결국 김만배 일당이 주도한 성남의 뜰 컨소시엄이 대장동 사업의 민간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6년이 흘렀습니다. 대장동 사업은 세인의 관심 밖에서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문제는 대선 전국에서 불거졌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사업에서 특혜를 주고 이익을 챙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성남시와 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TF를 설치하고 대장동 사업 추진 내역을 검토했습니다. 2021년 대장동 TF가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윤정수 사장이 비판한 것은 초과 이익 환수 문제였습니다. 사업계획서에서 대장동 일당은 1차로 1공단 공원을 조성해서 성남시에 주고 2차로 예상 수익 3,595억 원 중 임대 아파트 용지 1필지 혹은 그에 해당하는 1,822억 원을 성남시에 주고 남은 1,773억 원을 자신들이 갖기로 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초과 이익, 즉 예상보다 많은 이익이 생길 경우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업을 해서 3,595억 원을 벌 거고 거기에서 우선 배당으로 1,822억 원을 해주고 나면 우리는 1,773억 원을 벌 거야. 그럼 만족해. 이게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러면 더 벌면 어쩔 건데 이 문제가 생기죠. 그 부분들이 초과 이익이라는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자들은 평당 분양가가 상승할 경우를 감안해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보상을 하고 택지 조성까지 하면은 최소 1년에서 2년이 걸린다고 보기 때문에 그 네. 위에 경제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를 검토를 요한다는 것을 수위로 써서
개발공무자한테 제출했습니다. 아하.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 즉 수익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공공에서 환수하거나 우리가 마땅히 가져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예, 그렇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자들은 분양가가 오를 경우 지분 비율에 따라 이익을 배분해야 한다는 내용의 사업협약서 수정안을 작성해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정안은 삭제됐습니다. 결국 최종 사업협약서에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졌습니다.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최고 책임자는 사장 직무대행 유동규. 검찰 조사에서 그는 책임의 소지를 분명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용역을 통해서 이 정도 이익만 받으면 충분하다. 그렇게 결론이 나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은 누가 왜 삭제했을까? 유동규 씨를 찾아갔습니다. 김윤진 안녕하세요. 저 MBC PD수첩 팀인데요. 네. 다시 한번 인터뷰 요청 좀 드리려고 왔습니다. 예. 조작 TV하고는 저희 안 합니다. 저희 실무조정이 아니, 아니 조작 수첩하고는 안 합니다. 저희 조작한다고 단정하지 마시고요. 아니요. 2021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보고받은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동아일보가 천화동인 1호의 주인이 이른바 그분이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천화동인 1호의 실제 주인은 누굴까? 2021년 남욱과 정영학은 검찰 조사에서 같은 사람을 지목했습니다. 검찰이 압수한 남욱의 메모에는 천화동인 1호로부터 뻗어나간 화살표가 다른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검사가 다른 사람이 누구인지 묻자 남욱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유동규입니다. 정영학은 천화동인 1호의 주인이 유동규인 것을 2020년 5월에야 알았다고 진술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은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주기로 한 것이었고 사실상 유동규의 지분이었습니다. 2020년 10월 성남시 분당구의 한 노래방. 김만배, 유동규, 정영학의 대화에서 천화동인 1호의 주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화동인 왕이 남들은 다 믿걸라. 너라는 지침은 아니지만 내게 아니라는 거라. 그걸 누가 이야기 안 했으면 애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누가 아니, 이야기했으니까 알겠죠. 아, 이거는 유동규 목소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며야.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 뭐라. 아무도 모르죠.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피의자는 김만배에게 천화동인 1이 피의자의 것임을 전제로 누가 그 사실을 얘기한 것이냐고 따지고 있는데 어떤가요? 저게 저렇게 녹음이 된 것이 그때 제가 가스라이팅을 당했던 것 같아요. 김만배는 유동규가 받을 돈이 700억 원이라 언급했는데 유동규는 이를 수긍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처음엔 700억 원이라던 유동규의 몫은 김만배가 이런저런 비용을 제외하고 최종 428억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맘때 유동규는 비료회사 유원홀딩스를 만들었습니다. 유동규는 김만배에게 유원홀딩스에 투자하는 형식으로 자신의 몫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결국 김만배는 유동규에게 5억 원을 보냈습니다. 유동규는 뇌물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만배는 유동규를 부패한 공무원이라 직격했습니다. 정영학, 남욱이 천화동인 1호의 주인으로 지목했던 유동규는 구속기간 만료로 출소했습니다. 유동규는 이재명 전 시장에 대한 배신감을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은 이재명 시장의 대선 자금이라고 한층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물증을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천화동인 1호의 주인이 유동규라 진술했던 남욱 변호사.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뒤 그도 진술을 바꿨습니다. 석방된 첫날 대장동 의혹 재판에 출석을 했는데 대장동 개발 이익에 이재명 시장실의 지분이 있었다고 들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어느 진술이 사실일까? 남욱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그 전과 지금과 진술이 바뀌신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아시면서 왜 물어보세요? 저는 모르겠는데 어떤 것인지. 죄송합니다. 적어도 9년간의 녹취 파일 속 대장동 일당은 천화동인 1호의 주인으로 이재명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진술이 뒤바뀌고 김용, 정진상, 이재명 등 성남시 관계자들이 뇌물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장동에서 일어난 배임의 책임을 어느 선까지 물을지 법정 공방이 주목됩니다. 안녕하세요. PD수첩 오승훈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추천 영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